여러분, 반갑습니다. 갑자기 보이지 않던 영상이 앞에 떠서 깜짝 놀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요즘, 영상이 어떻게 하면 방해를 받지 않고 잘 공개가 될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별별 테스트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양해를 해주세요. 중간중간에 이상한 영상도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냥 귀엽게 봐주세요. 이게 유튜브가 좀 이상해요, 요즘. 속닥속닥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개수가 오늘 주인공이죠? 어제까지는 임진일이었죠. 개수는, 지금 보시면, 개수의 이 개가 이거랑, 이거랑, 두 개가 지금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 글자는 안 보셔야 되는 게 이게 하늘이죠. 하늘에서 뭐가 내려온다는 뜻도 되거든요. 이게 하늘 천자. 하늘의 기운이 내려온다는 의미가 돼요. 하늘에서 뭘 받을까요? 하늘에서 안 좋은 걸 받기보다는요. 이거는 이제 저희한테 어떤 방패? 어떤 미연의 액막이? 그렇죠. 액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개수가 뜬 날은 특히 어떤 안 좋은 것을 이 개수가 오늘 일간의 중심에 서면서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저처럼 생각하지 않으신 분들이 더 많으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봐요. 일단 우선 지금 오늘 이 운세가 경자년에 속해 있고 그리고 무인월이에요. 우수가 2월 19일에 오후 1시 좀 넘어서 제가 이제 미리 실시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우수가 들어왔었죠. 우수부터 갑목의 기운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무토와 개수가 이렇게 밀접하게 만난 만세력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상으로. 그렇게 되면 불기운이 일어나고, 그리고 지금 보면, 인월에 속해 있는 사일이에요. 인월이, 무토가 7일. 병화가 7일 지나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우수가 딱 절기상 2월 19일 날 들어오면서 이 우수 때문에 얼음이 녹아서 진짜 이제 물이 졸졸졸 흘러가는 진짜 봄 기운이 된 거죠. 그러면서 갑목의 기운이 무려 16일 동안이나 이제 경칩 전까지 작용을 할 거예요. 그게 오늘의 운세를 보는데 핵심이고요. 갑목이라는 것은 뚫고 올라오는 큰 힘이라는 거죠. 아주 큰 에너지예요. 아주 큰 에너지가 이제 올라와요. 그런데 오늘은 개사일이에요. 육친 한번 적어볼게요. 개수 입장에서 무토는 일단은 정관이에요. 네, 토가 여기 있죠. 목과 토금수 돌려봤을 때. 그리고 경금은 인성이에요. 정인이죠. 그리고 자수를 한번 볼게요. 자수는 비견이에요. 그리고 임목은요? 임목은 식상의 자리에 있죠. 상관입니다. 네. 그리고 사화는요? 사화. 사화는 유일하게 여기서 재성인데 정재라고 적습니다. 네. 이렇게 적어두고 필요 없는 거좀 지울게요. 이거 얘기도 한 거니까? 한 거니까 지울게요. 여기 상관이라고 아까 적었었죠. 그리고 이제 환경을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경자년의 자년과 인월과 사일에 대한 이것은 지금 오늘 주인공인 개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환경이 될 것인가. 일단 해자축의 자입니다. 개수 입장에서 이 자라는 것은 걸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의 기운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극대화. 맥시멈이 된다는 거죠. 차가운 기운이 오늘 밀집이 돼요. 그 다음에 임목. 이 임목이라는 환경은 임묘진 봄에 첫 번째 태어나온 환경이에요. 이것은 개수 입장에서 볼때 목욕지가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뱀사자 사일이죠. 이것은 사오미의 그 사입니다. 여름에 처음에 태어나오는 바로 그 글자죠. 이것은 개수 입장에서는 절태양의
퇴지가 됩니다. 이렇게 적어두고 한번 이제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면, 경자년 초읽기니까 일단 임수의 영향이 있을 것이고, 아까 요거는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무토 7일 끝났고, 병화 7일 끝났고, 갑목이 16일. 저는 이 구간 안에 지금 속해 있고요. 그리고, 태지인 4일에 걸려 있다는 거. 그러면, 에너지가 강한 환경은 못 되잖아요. 그런 경자년 자체만 두고 보면은 쓸 수도 있는데, 개수 입장에서 보는 거니까, 개수 입장에서 오늘 하루에 일진 24시간 돌아가는, 뭐, 자시부터 해시까지는 당연히 돌아가는 부분이니까, 요거는 뭐, 거의 1시간 반에서 2시간 텀으로 해서 에너지가 계속 제각제각 변하겠죠. 그런데, 오늘 하루 종일 저희가 이 태양이 떠서 지고 나서, 이 저녁 무렵까지 사회 활동을 하는 시간 동안 받는 이 영향은, 공통적으로 받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수는, 이렇게 해자축에서 가장 왕성한데 지금 임묘진에 인과 또 사오미에 사가 와 있으니 계수가 힘을 미칠 수 없는 일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아요. 네, 제가 아까 얘기하기 전에 이 계수에 밑에 걸리는 한자 하늘천 액막의 글자를 잠깐 언급을 드렸었잖아요. 이 액막이가 제대로 힘을 못 씁니다. 그러면 고삐가 풀리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고삐가 풀림. 저 지금 점보는 게 아니고요. 이 사주 글자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저처럼 누구나 할수 있어요. 좀 다채롭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아, 저렇게 배웠으면 안 되지. 좀 갖고 노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런 걸 학문으로 또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공격적으로 본인이 공부한 걸 가지고 저처럼 오늘의 운세 영상 채널도 한번 운영을 해보시고, 많은 실험적인 그런 걸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좀 틀리면 어때요, 여러분? 운세잖아요. 운세니까 상담이 아니라 운세 영상만 촬영을 하겠다 하시면 저처럼 이렇게 하셔도 되고, 저는 어차피 상담이랑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공격적으로 저는 좀 다양하게 한번 이런 사람들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분들이. 자, 어디까지 얘기했죠? 고삐가 풀렸다고 했어요. 고삐가 풀렸기 때문에 오늘 어디로 튈지 몰라요, 에너지가. 그리고 뭔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늘에서 사람을 도와주기보다는 밑에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인간 세상에 지금 돌아다니는 어떤 기운들, 어떤 탁한 기운들, 정의로운 기운들, 이런 것들이 브레이크가 없어지는 날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뱀사잖아요. 이 뱀사는 굉장히 빠르거든요. 속력이 있는 글자예요. 다리가 없잖아요. 이 뱀이. 다리가 없죠. 어디로 달릴지 몰라요. 거기다가 뱀사라는 이 포장지 속에는 아시다시피 뭐가 들어있냐면 병화가 들어있죠. 물론 이제 경금도 들어있어요. 경금도 들어있고 병화도 들어있어요. 물론 무토도 들어있지만 무토는 힘을 못 쓰죠. 이제 여기 맨 앞에 있는 글자니까 경금이라는 것은 내려치는 글자도 될수 있고 뭔가 다시 뜯어보는 글자도 될수 있고 세게 내려치는 글자가 될수 있기 때문에 어떤 오늘 좀 철퇴가 내려질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병화 같은 경우는 정화의 기운도 있어요. 정화. 살균. 사오미의 사오미. 이제 불을 쬐기 시작하고 뜨거움이 시작되는 글자이기 때문에 개수가 힘을 못쓸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하는 날이 될것 같거든요. 문제는 벌레들이 좀 많이 돌아다닐 것 같아요. 이게 자, 인, 사 이렇게 글자가 가게 되면은 점점 뜨거워지고,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면은 이 자시부터 해시까지 어차피 시간이랑 에너지 자체가 돌아가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일정한 에너지가 아니라 계속 쳇바퀴 돌듯이 이게 돌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벌레들이 한번 싹 왔다가 싹 한번 저희가 대청소하듯이 연기를 내뿜고, 벌레들을 죽이고, 벌레들을 치우고, 그리고 이제 탈탈탈 털고, 이런 에너지의 흐름들이 보여요. 이 글자들을 봤을 때. 그래서 오늘은, 종합을 해서 자력으로 살아남으셔야 돼요.
그 누구도 믿지 말고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챙기고, 그리고 어떤 에너지가 나한테 또 올지 몰라요. 옆 사람의 어떤 뭐 이야기를 들어주다가 그 사람한테 뺨을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법적인 보호를 못 받아요. 그게 오늘의 운이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서로서로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또 진짜 누구를 피했더니 뭐더 이상한 걸 만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어떤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하루인 거예요. 하늘의 보호. 하늘의 보호가 오늘 먹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평상시에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안 먹힐 수 있어요, 오늘. 좀덜 먹힐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자신의 안전은 자신이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사건, 사고도 예방하시고, 되도록이면 필요 없는 모임에 안 나가는 것도 좋겠죠. 비단 지금 유행하는 어떤 사태뿐만이 아니라, 저는 좀 자력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는 제가 영상을 바로바로 제작하고 올리고 공개를 하지 않고, 한 두세 시간 텀을 두고 있다가 공개를 할 예정이에요. 유튜브 정책 때문에 살짝 방법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갑목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갑목일간 분들 같은 경우는요, 오늘 정인이 들어왔거든요. 정인이 들어왔고, 제가 한번 볼게요. 혹시 또 제가 헛소리할 수 있으니까. 갑목일간, 맞네요. 정인이 들어왔고, 환경적으로는 사지니까 이게 병지라고 하는 환경에 놓일 수가 있는 날입니다. 본인의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조상님에 해당하는 분들, 내가 집에서 모시는 어떤 연장자들에 대한 일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의료기관에 내가 직접 방문하시거나 함께 가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연락을 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갑목분들의 오늘 하루 일이고요. 그리고 을목 보겠습니다. 을목분들은 편인이 들어왔고, 그리고 네, 환경지 자체는 목욕지에 놓일 수가 있는데요. 불리한 어떤 거래라던가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실속이 떨어지는 일들. 이걸 거래를 하게 되면, 내가 사게 되면, 당연히 나는 남는 게 없다. 이런 손해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계약이 진행이 될수 있습니다. 그냥 남는 거 없는데 왜 손해보고 하는 미치는 장사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오늘 을목분들에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화를 보겠습니다. 병화분들은 오늘 정관이 들어왔고, 환경적으로는 이 자리 자체가 걸록지에 해당이 됩니다. 누군가한테 진짜로 필요했던 도움, 진심으로 와줬으면 하는 도움, 이것을 병화분들이 오늘 그 사람에게 줄수 있어요. 굉장히 좋은 거죠. 내가 누군가한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굉장히 일 처리도 능숙하게 하게 돼서 주변에서 찬사가 쏟아지거나 주변의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아주 좋은 날이죠. 이제 정화를 볼까요? 정화분들은 편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는 오늘 제왕지라고 하는 환경에 놓일 수 있습니다. 내가 손대고 있는 업무라던가, 내가 손대고 있는 프로젝트에서 갑자기 열애를 당하거나, 부당한 제재 조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손해를 이래저래 볼수 있어요. 사람들한테 좀 속상한 말을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시선들은 무시하시는 게 좋고요. 실속을 좀 챙기시는 게 좋아요. 좀 약삭 빠르다라고 생길 수는 있는데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있다면 죄송하지만 오늘 하루는 좀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좀 이기적으로 구셔야 돼요. 이제 무토를 볼까요? 정재가 들어왔고요. 환경지로는 오늘 걸록지에 놓이게 되는데 어떤 당사자와 어떤 기관 혹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내가 챙길 수 있는 이득을 볼수 있는 하루입니다. 주변에서 무토분들에 대한 평가도 올라가고요. 그리고 명성도 덩달아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름이 높아질 수 있고 명예가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이제 기토를 볼까요? 네, 기토분들은요, 오늘 편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환경지로는 제왕지에 놓이게 되는데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념, 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게 되는 날입니다. 이 과정에서 좀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어떤 나를 그동안 따랐던 사람, 믿었던 사람, 어떻게 보면 팬층이죠.
이런 팬이 나를 떠날 수 있어요. 실망하고 나에 대해서 실망하고 떠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작은 손실이죠. 그런데 이런 작은 손해도 불구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본인이 큰 것을 얻게 되는 날입니다. 큰 깨달음을 얻게 될 수도 있고 좀더 장기적으로 큰 명예를 얻을 수도 있어요. 경금을 보겠습니다. 상관이 들어왔고요. 한번 볼까요? 네, 맞네요. 상관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지로는 오늘 이게 장생지에 해당이 돼요. 장생지 환경인데 경건분들께 일폭탄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일이 많아서 경건분들 오늘 종일 엄청 바빠질 수가 있고요. 기존에 내가 했던 업무가 아니라 새로운 일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하나 내가 다막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료를. 그래서 정말 오늘 좀 어려운 하루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드하고 굉장히 빠듯한 하루가 되실 것 같고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신금을 보겠습니다. 신금분들은 식신이 들어온 날이고요. 그리고 이 환경지 자체는 뭘까 되냐면 사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본인 먹고 사는 일이 생계잖아요. 생계. 그런데 그 생계가 어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는 사건이 생길 수가 있고, 혹은 큰 방해를 받을 만한 일이 오늘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일 내가 머리를 막 굴리고 방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도통약을 찾게 될수 있는 날입니다. 오늘 주변에 신금분들 계시다면은 남들에게 말 못할 어떤 속사정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커피 한잔 내밀어 보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토닥토닥 하시면서 좀 위로의 말 혹은 곁에 그냥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분께 큰 위안이 될 거예요. 이제 임수를 보겠습니다. 임수분들은 오늘 겁재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지로는 절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절지라는 것은 방향을 바꾼다는 뜻도 있고, 기존의 것이 떠난다는 의미도 있어요. 주변 사람들하고 이별이 되거나, 또는 이제 끊어지는 거, 단절. 멀어지는 거죠. 이별이니까. 그런 운이 오늘 들어올 수가 있고, 이게 쌍방의 협의하에서 단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단절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일방적으로 계약상으로 그냥 끊어질 수도 있지만 저희 메신저에서 뚝 하고 그냥 차단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운도 될수 있어요.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차단을 당하는 거. 그래서 새로운 흐름으로 가기 위한 변화인데 주변의 인맥이 바뀌어요. 회사 사람도 바뀔 수가 있고 내가 그 회사를 떠나야 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A라는 회사에서 B라는 회사로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얼마나 많겠습니까? 임수 일간 밑으로 지지가 다른 분들도 많을 것이고, D가 다른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이고, 다 운이 다르겠죠. 그래서 이 운은 디테일한 맥락에서 떨어진다고 살펴봤을 때도 좀큰 변화 중에 있으세요. 임수분들이. 이제 개수를 볼까요, 오늘? 마지막 일간이죠. 같은 글자가 오늘 들어왔습니다. 비견이 들어온 날이고, 또 환경지는 오늘 태지라는 환경지에 놓이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 상황이 상당히 오늘 좀 불안합니다. 불안해질 수가 있고, 불안정하다는 뜻도 됩니다. 어떤 제재를 당하거나, 감사를 당하거나, 감사라는 건 이제 조사받는 거죠. 하나하나. 그리고 또 정작 내가 할수 있는 일이라던가, 내가 방법을 취할 수 있는 통로 자체가 힘을 잃을 수가 있어서, 자신이 할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실감하게 될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또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계수일간 분들께 와서 본인도 지금 코가 석자인데 계수분들께 막 기대고 의지하고 물어보려 하고 스스로 뭔가 하려 하지 않고 하나하나 이쪽으로 와서 막 떠맡기고 이런 흐름이 될수 있어서 그래서 계수일간 분들이 좀 답답해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일간별 운세를 진행을 해봤고요. 여러분, 모두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오늘도 친구들과 또 메신저를 주고받았는데, 길에 사람이 안 다닌다고 합니다. 참 우울합니다, 요즘. 빨리 진짜 봄이 왔으면 좋겠고요. 봄이 되면서 좀 상황이 진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가볍지 않은 경자년이지만, 우리 모두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